예, 저희가 오늘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경위로 이렇습니다. 예, 저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간 뒤에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왜? 단호하게 그 촛불 시민들이 일으켜서 성공시킨 촛불혁명을 좌절시킨 부분에 촛불혁명을 맨 선두에 서서 진행해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섭섭해서 신경도 안 쓰고 거의 20몇일 동안 그쪽은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사자 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은 국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해 대통령이 오히려 테러에 준하는 소음 욕설 시위를 응원해지 강조하는 이런 발언들 이것 때문에 됐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산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뭐 신부실 앞도 시위를 하는 판에 법대로 하면 된다 해서 그러니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발언은 지금 양산의 욕설 태령 시위를 응원하는 발언으로 우리는 보고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지금 이곳에서 오늘부터 시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번 집회는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집회라기보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자분들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의 어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다른 공범들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 김건희 씨만 지금 조사도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규명을 좀 하자 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지지자들이 양산에서 벌리고 있는 테러에 준하는 욕설 소음 집회를 중단시켜라 중단을 무시키더라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받는다고 말이라도 좀 상식적으로 해라 이런 집회고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양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옆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까? 만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안 갔더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을 좀 들어야 되고 약간 시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산 집들은 방음이 절대 안 됐습니다. 옛날 아주 초가집이고 아주 허름한 수십 년 된 집이라 문을 닫아도 소리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크로비스타는 아파트라 방음이 잘 돼서 문을 꼭 닫으면 소음이 안 들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산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아크로비스타에 사시는 주민들이 고통이 적을 거다. 그렇죠.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문 꼭 닫으면은 이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낮에 집회할 때는 80dB로 알고 있는데 경찰이 65dB로 맞추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이크 스피커도 하나뿐이 쓰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앞에는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 김상진 씨가 방해를 하러 왔는데 크게 드세요. 이곳은 김상진 씨가 와서 크게 소음을 내는 게 저희 도와주는 거라 열심히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진이 폐륜 집회를 주도하고 지금도 김상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자유연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금 집회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이 집회를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고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석열 일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정대택 의장 잘 아시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까지 모조리 그분들이 어떤 검사의 권력으로 피해를 본 정대택 회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택입니다. 오늘 집회를 시작하면서 양산 맞불 집회라고 쓰는 게 좀 난 어색해서 이건 김명진, 그러니까 개명 전 이름이고 개명 후 김건희입니다. 지금 윤석열부터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약 3년간 이 앞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B동 제306호와 1704호를 오가며 동거생활했던 법집 유물들이 분명히 양산 문재인 사저 앞에서 통곡 집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집회는 병행해서 이 앞에 보이는 아크로비스타 제 B동 306호에서 윤석열이가 2012년 3월 11일 대검찰청 강당에서 지금 살고 있는 김건희와 혼례식을 할 때 서초경찰서에 신변보 요청을 하고 왜 여기 있는 정대태이가 무섭다고 신변보 요청을 하고 결혼식 하기 전 약 3년간 동거생활한 독집 유물주와 윤석열이가 정대 그 사실을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정대태이는 정신병자라고 한 사실과 윤석열이가 정대태이는 지 장모를 10년간 괴롭혔다고 한 사실과 윤석열이가 정대택은 지 처보고 꽃뱀이라고 했던 사실도 이 시 우리 농성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김병신이가 왜 정대택에게 정대택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왜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출정을 방해했는가? 이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죄, 증인 출정 방해죄로 같이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김병진은 지금 어머니 친구인 나 정대택에게 그 새끼라고 하고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병진, 김건희 너는 뭐가 되는지 어떤 새끼가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이번 농성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하여튼 이 앞에 이 아크로비스타는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B동 3층 306호를 향해서 이 마이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 306호는 지금 윤석열, 저 김건희가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2004년 9월부터 양재택이라는 검사하고 동거하던 아파트입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여러 사람한테 발각될까봐 1704호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는 이번 농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드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욕설 수용시 용하고 국민갈등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 구막을 찌를 듯한 고성 방가와 저질적인 욕설 시위로 집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법법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한 바 소리소리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고성방가 욕설 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에서 맞불 집회를 경고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욕설 소음 시위에 대해 법대로 하면 된다며 사회식성 이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과학한 고통을 가하는 고성방과 욕설은 엄연히 집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민주주의 헌정 파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게 된 이자들은 연일 이어진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욕설 소음시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자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에서 양산 욕설 소음시를 응원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김건희 주가조작 구속수사 촉구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대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과 문재인 정부 중국 타령을 남발하며
남북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까지 집요하게 조장해 왔으며 가끔의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 욕설 서울시 또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지속적인 남남 갈등 조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이념 갈등으로 분열시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적폐들의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부디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은 그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 국가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닌 방법상의 대립일 뿐이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후 언론 재벌 검찰 이 집단 카르텔이 결집해서는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을 야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재벌과 언론도 모자라 검찰까지 장악한 이 집단 카르텔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직 대통령까지 여파는 막간 권력으로 진보와 보수 인사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면 절대로 희생이 불가능하도록 잔혹해질 바라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했으며 그 바지 사장은 바로 작금에 검찰 공화국을 걷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듯 검찰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행정부까지 장악한 이 집단 카르텔에 막강한 권력을 저지하고 민주주의 헌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하다. 바로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적폐들에게 악용당할 수 있는 이념 대립을 잠시라도 멈추고 상식 회복과 국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기민과 적폐들에 맞서 옳고 그름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진 국민운동 본부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양산 족설 소음실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사과하라! 네.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부안무치한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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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본부는 양산 터러 폭도들의 욕설 소음 테러를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김건희 구속촉자 집회를 지속한다.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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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6년 6월 14일 서울의 소리와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부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네, 여기 다 저희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문에 적혀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네, 개인 인터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소음 테러 방조한 윤석열의 사과와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